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9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모처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장만하고 함께 나들이를 다니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풍요로운 추석 연휴 표정을 민소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전통시장은 막바지 성수품을 사러 온 인파로 북적입니다. 계란물 입혀 노릇노릇하게 구운 산적과 모듬전은 꺼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얼어붙은 경기에 명절 특수가 예년만 못하다 해도 그래도 추석은 추석. 시장을 찾은 손님들 두 손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먹을 간식까지 두둑하게 들려 있습니다. 떡이랑 빵 사고 있는데 매년 이 정도 사가지고 내일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요. 네, 하루 종일 같이 아마 있을 예정입니다. 도내 관광지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북적입니다. 한가위를 맞아 마련된 민속놀이 한마당. 고사리 손으로 몸통만한 유치를 힘껏 던져보고. 대성공입니다. 흥겨운 사물놀이 가락은 가던 발걸음도 멈춰 세웁니다. 날랜 몸짓과 고갯짓으로 만들어내는 상모 돌리기 공연에는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 손녀, 3대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올해 가족 여행 맞이해서 제주도 왔는데요. 민속 한마당도 해서 너무 볼거리가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추석 연휴 셋째 날. 4만 명 넘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모처럼 북적이는 제주에는 보름달을 기대하며 곳곳에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